배려 상담해도 됩니다. 본 얘기하다가 패딩 얘기가 나왔는데 여사친이 양손에 짐이 있으면 나보고 롱패딩 지퍼를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나한테 그걸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걔 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오해한 거야? 지가 짐을 들고 있는데 나한테 이거 지퍼 잠궈달라고 하는 거 걔 나한테 마음 있는 거예요. 맞지? 흘리는 거 아니야 그거? 그게 이렇게 가슴을 지나가야 되는데 호감이 없으면 짐 내려놓고 내가 하겠지. 핑계지 핑계. 이거 때문에 무슨 뭐 아이고. 야 이거 들어봐. 그렇게 하죠. 맞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짐을 안 내려놓고 나한테 지퍼를 잠궈달라고 해. 너무 이상하죠? 그저 가슴? 아니야! 지퍼 쭉 올리고 눈딱 마주쳐요. 머리 스담. 이제 그날 이제 썸 시작이에요. 이제 됐지? 꼬마 아가씨.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그냥 좋아하는 거라니까. 그냥 성별을 바꿔도 똑같아. 이런 디테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빨대로 먹고 막 그런 거 알아요? 난 절대 안 해. 근데 그게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빨대로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내가 느낄 때는 그 여자애랑 남자애 묘하다고. 기류 이상한 거야. 그럼 같이 어묵탕 먹기나. 그건 맥락이 다른 거긴 하지. 술집 가가지고 찌개를 같이 먹을 순 있어요. 근데 이 빨대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직접적이란 말이야. 그 행위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다고. 연인이 아니고서야 나는 아니야. 립밤 아니요. 싫어. 아 싫어. 여사친들이 있잖아요. 걔네랑 그거 하는 게 싫어. 그 징그러워요. 근데 징그러워야 맞는 거 아니야? 친구라는 이유로 허물없이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립밤을 뭔가 쉐어를 한다.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이라고. 친구가 이거 먹어봐 해서 내밀면 빨대 새로 가져오시나요? 아니 그냥 이렇게 사이드로 마셔요. 떼가지고 이렇게 마시겠지. 근데 애초에 여사친이랑 음료 자체를 공유를 안 해요. 여사친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있어요. 전 있어요. 근데 여사친이 프사를 바꿨더니 프사 바꾼 걸 알아. 그러면서 남사친이 이런 멘트를 했다는 거야. 전에 사진이 더 예쁜데 그걸로 하지. 아니에요. 나는 내 여사친들 프사가 뭔지 모름. 걔네가 프사를 내렸는지 올렸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거 여사친 남사친 아니에요 그거. 섬세하면 바뀐 거 알 수도 있지 않나요? 봐봐. 내 여사친이 프사를 바꿨어. 바꾼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해서 뭐하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알 수도 있잖아. 왜냐면 요즘에는 카카오톡에서 프로필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하면은 그 제일 위에 뜨잖아. 맨날 그거 바꾸고 앉아있는 애들 있어. 떠요. 바꾼 건 알겠어. 썸녀가 아닌 여사친이랑 내가 지 프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라는 거야. 할 말 없어. 이거 어, 바꿔놓는 거 없지. 뭐 어쩔. 이렇게 된다고. 친구라면 그렇게 된다고. 아까 말한 대로 남사친이 카톡으로 야 너 프사 바꿨네. 근데 전에 게 더 예쁘다. 야 전에 걸로 해. 이거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남사친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프사 바꾼 거 이쁘지? 라고 물어보면 꺼지라고 욕박는 게 남사친. 그렇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여사친도 없거니와 만약에 물어본다. 아, 어쩌라고. 그렇게 되죠. 사진 올리면 댓글로 누구세요? 만약에 여사친이 셀카 3개 찍어서 나한테 뭐가 젤라? 일십. 말 안 해. 그딴 데에 시간 쓸 가치가 없어요. 여자 형제 같은 느낌. 저도 누나들이랑 수다 떨고 이런 걸 재밌어 하는데 제 여사친들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죠. 일십은 너무 아 바빠요. 씨. 읽고 뭐 일하고 있었어. 나중에 대꾸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까먹은 거야.